아, 뭐 그렇고 이건 또 뭐냐? 이거 슈퍼 파리네 이번엔 또 괜찮네. 또나 이게 마리오 파리라고 합니다. 마리오 파리네요. 이거는 뭐냐? 응? 이건 뭐하는 게임이냐? 원작은 돈도코돈 2라고 하는 타이토에서 나왔던 게임입니다. 그거 뭐라고? 아, 혀꼬이네. 돈도코돈 2. 이게 타이토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저 2를 이거를 해킹을 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도코돈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뭐 마리오는 지나가는 거 보니까 뭐 뭐야 이거 뭐 전혀 뭐야 이거. 아니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아니 그래픽 뭐야 이거? 어쩌라고 있어? 뭐야 이게? 아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마녀는 옛날에 망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에서? 저기 동키콩 게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던져서 아 던져서 뭐 이렇게 뭐 보석을 주워먹는 거. 오우씨야. 내가 옛날에 마리오 이팔 이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희한하게도 마리오 팔이 있는 게임팩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마리오 해킹룸을 이것저것 해본 편이긴 한데 마리오 팔은 진짜 한 번도 못 해봤거든. 게임 뭔가 이좀 프레임도 그렇고 약간 뭔가 뭐좀 답답하네 이것도. 그나마 저기 그랜드 데드 세븐 그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움직일 만한데 저기 좀 위에서 그렇지 맞는데 이거 뭐지 이거. 결코 양질의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시한데 이게 좀 평이 좋았나 옛날에. 이거 고갤러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 고갤러 어! 잘 알겠다. 참뭐 해킹을 뭐 마리오가 뿅망치를 들고 댕겨! 뭐야 이게! 퀴즈는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나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거 꼭 궁금하긴 한데 근데 내가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넌 뭐면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쏘는 건 알겠는데 뭐야, 뭐야. 주사감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 주사감이 조금 애매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주사감이 애매하긴 하네요. 굉장히 움직임이 부드럽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잘 좀, 뭐야. 잘, 되고 있는 건지, 아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뭐야? 몬스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 그냥 언제 깨지는 거야? 아, 얘야, 이 빨리 소개하고 좀 넘어가려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마리오랑 관련이 있어 이게 뭐야 이 뿅망치는 거. 해킹이나 더 잘해야 될거 아니야 마리오같이 보이게 하려면. 아니 뭐야 이게 뭔가 스럽게 만들든지 마리오란 이름을 걸었으면은 어? 아무리 있어 마리오가 갓겜이라고 부르더니 뭐야 이거 뭐야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이거. 한 에러 보자. 자, 그러면은 마리오 뭐냐? 구의 여행? 아니 그래픽 아 슈퍼 마리오 월드 2대 슈퍼 마리오 월드 9이라고 합니다. 그냥 마리오 그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어 잠깐만 셀렉트 에이디어 푸시
LLABAB? 뭐야? B도 알려주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ABAB. 잠깐만. 뭐야? 이걸 놓친 건가? 에, 어.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원작은 그놈이다. 그 고급맨인의 모험노트. 그러니까 어드벤처 아일랜드 2. 그왜 옛날에 그 원더보이도 있던 그 게임 있잖아요. 원더보이도 있던 그 게임을 이런저런 저작권 문제가 있었대. 뭐 제작사가 한 군데인데 세가 쪽에서는 따로 원더보이도 납품하고 있고 허브스는 어드벤처 아일랜드도 납품하고 있고 개발사는 같은 데였는데 뭐 그러고 있다가 원에서 투로 갈수록 이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공수하고 전혀 다른 이제 게임이 서로 바뀌었고 여튼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게임 시리즈인데 뭐 원더보이 2입니다 이게. 원더보이 2가 더 이름이 더 친숙하긴 하겠다. 그 어드벤처 아일랜드보다. 뭐 여튼 그 게임 해킹판이에요. 내가 이 게임도 해본 적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게임도 엔딩을 못본것 같네. 모험도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가지고, 아니, 뭐야, 그때 봐요, 뭐야, 이게. 얘는 무조건, 그, 뭐, 그래도. 뭐야, 이게. 그래도 내가 이거는 그래도 옛날에 한번 해봤습니다. 떨어지는 걸 먹으면 보너스겠지? 아니네. 아니구만. 아, 게임을, 스캠을 해야 되나? 아, 일단 스캠을 해봅시다. 일단 스캠을 위해서, 일단, 최대한 갈수 있는 데로 빨리 돌아봐야겠다. 후반. 벌써 나왔어, 잉. 야, 그래도 이거, 뭐, 어드벤처 아일랜드 2는 옛날에, 이거는, 해킹판보다 사실 오리지널 게임을 먼저 해본 케이스예요. 내가 이거는 핫팩에서도 옛날에 해보긴 해봤었어. 툴. 근데 개인적으로 재밌게 오는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그래도 난이도 약간 떨어졌음에도 그래도 이것도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야. 그래도 내가 할 만한 정도였으니까 뭐. 오우씨. 빵구쟁이 빵빵. 오우씨. 뭐야? 아니, 빵구쟁이 좋은데 여기서. 빵구쟁이가 기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얘가 원래 망치 던지지 않나? 근데 무슨 뭐 망치 대신에 무슨 뭐 불꽃을 던지고 있어. 시크릿 룸. 저 아이템이 뭐냐? 이 아이템을 주는 건 알겠는데 그거 뭐지? 아, 일단 뭐 봤죠.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뭐 마리오가 갑자기 뭐 뜬금없이 나와가지고는 뭐 초록색 옷 입은 게 이거 뭐 루이지도 아니고 이거 뭐 마리오도 아닌 것이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말이야. 아 쟤 먹으면은 피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네 피 떨어지네. 아 아무튼 뭐 그거 뭐 오우씨 오우씨. 아, 옛날에 뭐 이거를 몇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 아, 좋았어잉. 이렇게 엉거주춤 타고 있는데 그렇게 뭐야? 아니 뭐. 그러면은 좀 제대로 좀 바꿔보는 거야. 뭐야 이게 마리오 같지도 않게 해가지고 뭐야 이게. 5분만 바꾸면 단주하나.
용암지대는 그 불 쏘는 애를 먹어야지 저기 자유롭게 지나갈 수가 있어. 어 그래도 안 죽고 살았어 다행이다. 그만이라고 그만. 오! 보스가 한 판 앞인데 보스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되게 고민 중이야. 이 어떻게 해야 할까? 까지 가야 되나? 보스를 깨고 그래도 한번 보스를 따가지고는 그게 또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 해본 게임이 나가지고 오샤 오 자 어 때도 갔더니 이제 뭐 원시 시대에서 뭐 이것저것 뭐 뭐 공룡도 타고 이제 요시 나오라는 요시는 안 나오고 뭐 공룡이나 타고 하냐고 그러네. 네? 요시가 바람 핀 거 보면 참으로 슬퍼하겠구만. 다 어우 뭐 일단 뭐 다 왔어 잉. 그냥 다음 판에 보스니까 보스 빨리 잡고 딴 거 봅시다. 네 아이템도 없네. 아 뭐야 나와. 오우씨 어이 아이 궁극 좀 맞으라고. 난 여유롭게 게임을 하고 싶단 말이야. 에이 어이씨 누나 개인적으로 진짜 뭐야 따졌을 때는 어드벤처 아일랜드는 우와 아 용이 와서 이렇게 뛰었어야 되는데 괜히 아 무리해가지고 점프하려다가 얘 죽었네. 아이 이 어드벤처 아일랜드는 개인적으로 원보다는 초가 되게 잘 만들어지긴 해서 원에서 비교했을 때는 그래픽 스타일도 바뀌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만들어진 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3D에서는 별 변화가 없고 막 이러니까 차일랜드 3D는 뭐 좀 글쎄라 조금 뭐 좀 큰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좀 아쉽고 여담인데 어드벤처 아일랜드 시리즈는 4까지 나왔습니다. 4까지 나왔는데 그 4는 북미판이 안 나왔어요. 북미판은 3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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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그래픽 뭐야? 이러고 있어 여기 날아다니는데 이러고 있냐고 뭐야 이게 화장하는 건지 모르겠어. 해봤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니지. 이게 뭐 그렇고 이게 마리오 9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뭐가 있겠지? 마리오 10을 뭐야 이거? 아 이거 막 또 그 나라 했네. 하자로 봐봐 이 뭐야 아이 뭐니 이게? 어? 뭐니 이거? 어?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무슨 마디오야? 마디오야 이거 뭐야? 아무튼 마디오 10입니다. 마디오 10은 쿵푸 마디오래요. 자, 마디오가 이제 쿵푸도 해. 머리 사이즈 덴만한 거 봐. 이 뭐야 이게? 머리 사이즈 덴마크구만. 어? 자, 이게 원래 원작 게임은 원작 게임은 그 제키찬 그 게임이에요. 제키찬 뭐 어드벤처인가 뭐시 게임인가 뭐 그냥 게임이 있어. 그 성룡 말하는 거 맞아. 그 성룡이 주인공인 그 게임인가. 어? 아 길을 모으면 장풍을 쓸 수 있구만. 또 스파르탄 X 같이 약간 치우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성룡이 언제부터 그거 장풍을 썼었냐?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91년인가 허드슨에서 나왔던 게임이에요. 허드슨에서 참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오네. 부산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게임이 못 맞는 게임은 아니라는 얘기죠. 게임은 아닌데 그냥 막 마니오 쓰던 게임을 갖다가 마니오도 넣었으면은 용이라도 안 보고 이건 조금 너무 같다. 저 미 뭐가 이거 땅 흔들리는 거 봐. 이 무슨 마니오야 이게. 스페셜 스테이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아 잠깐 이거 와 이씨! 아 판에 뭐 있나? 아이씨! 아! 아이씨! 아이 점수 받... 뭐야 이거? 보너스 하나. 야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저 점수 다 뭔데? 그래서 뭐 준 건데 그래서? 보너스 준 거 같기도 한데 뭐야? 어 아니 무슨 뭐? 아니 왜 호랑이가 나와? 아니 갑자기 호랑이가 나와졌어 갑자기. 타이거 나오니까 깜짝 놀랐네 그냥. 오 씨야. 어이 깜놀했네. 소림이래. 참. 어이가 없어. 어? 소림이 뭐야 소림이. 오 씨. 오. 언제까지 가야 돼 내가? 오씨! 어 피야? 뭐야 저거? 아 피네. 오씨! 그럼 뭐 조작감은 나쁘진 않네. 그래도 어느 정도 조작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조작감 자체는 나 봤을 땐 나쁘진 않다. 다만 게임인데 그 좀 뭐 스파르탄 X 같은 게임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영화시네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스테이지가. 아 잠깐만. 병맛이라서 안 합니다. 무슨 무조건 갖다 놓으면 무슨 뭐 마련 좋아하다 전부 다. 응? 어?
일단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잠깐만 여기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뭐 뭐. 아니 내가 딴건 이해하겠는데 그 아니 그래도 마 참네 이거 너무 갔잖아. 무슨 마녀가 쿵푸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참.